삼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다음에 월 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건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땐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 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 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땐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해서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상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것, 음용수 같은 것,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야.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진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표현을, 비유라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드럼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드럼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진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갑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는데, 이 갑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거,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바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이 토가 있어서 물이 타개질 때는 갑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갑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국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화를,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수 있어.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뭐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갑목
갑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써 금생수, 수의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계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계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계수는 정화가 갑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계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계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누를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계수는 일간 계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계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계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땡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그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쵸? 그래서 계술관은 왕하면 병화갑목, 약하면 금으로서 계수를 생겨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계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진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다라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게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 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6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추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재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 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계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우물과 같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개념의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물이 임수가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는 없고 개수의 특징은 청진함에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청진함을 잃게 되면 개수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개수는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물은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금방 고갈되기도 하고요. 금방 말라서 탁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춥더라도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계수일간인데 이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화토가 가장 왕성한 시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합니다.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 금방 수가 고갈되고 말라서 계수 자체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다 대고 예를 들면 무토 기토까지 투출됐다 그러면 재살 태왕한 구조로서 계수로서는 진짜 사면초가 진태양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도 있죠.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고요. 더욱 먼저 급선무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이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거 정편인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막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계수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만 있게 되면 또는 신금만 있게 되면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공격하게 되고 금이 공격을 받게 되면 계수를 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또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또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5월에 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가 금방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면 금도 녹아버리죠. 화다금용이라고 했습니다. 화다금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재인 수가 별도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야지만 인성인 금이 능히 수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는 인성인 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비견 겁재인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고 금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희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계수 일간이 되고 있고요.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죠.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월지는 오화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왜냐?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화는 화인데 그 본기가 뭡니까? 천간에 음화인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양용음, 그래서 음화라고 봅니다. 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음화가 음수를 받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수극화의 관계. 일간 계수가 월지는 화를 극한다. 이건 내가, 일간인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아자가 아니라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재물이 될 것이고, 처도 될 것이고, 인기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색 잡기도 되겠고, 유흥오락 같은 걸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오락은 또는 이제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있죠. 재미지게 노는 거, 이런 것들 다 재성으로 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큰 재물이냐 작은 재물이냐,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 제왕이 되면 갑부가 될 것이고요. 재다 신약이 되게 되면은 빚을 많이 진다라고 하는 것도 재성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재성이 어느 정도 내 사주에 있느냐 또는 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금전을 많이 벌고 또 돈만 많이 버느냐, 돈을 많이 번 연후에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대재벌인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기업 총수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거 바로 신왕지향한 사람들이 관성운을 봤을 때 명예를 또 크게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일간이 왕해야지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대음의 관계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가 두 가지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음의 관계.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정재라고 하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재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음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안 맞죠. 당연히 이거는 편재격이 되는 것이다. 어저께 양수인 임수가 5월이 되었을 때는 정재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 5월은 화왕절이라고 했죠. 화가 매우 매우 왕합니다. 포태법으로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가장 왕한 그런 시국임에 반해서 수는 5월이 되면 여기가 절지를 지나서 태지, 그 계수나 임수가 5월이 되면 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신약한데 재성은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는 재성은 왕한데 많은데 일간은 재다 신약, 일간은 약하다라고 해서 일간이 약해서 왕성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재다 신약이 되면 돈을 번다, 빚을 진다. 빚을 많이 진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엄처시하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처를 만나서 공처가로 살 그런 경우, 벽처가로도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도 볼수 있다. 그래서 절대 처한테 헛소리를 한다거나 처한테 까분다거나 또는 처한테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거나 하면 남편이 자기 처한테 이제 사람 대접 못 받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 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같은 비견 겁재로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은 금이죠. 금생수 해서 금으로서 계수를 도와주고요. 또는 비견 겁재가 있으면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고, 그다음에 일간 계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화를 갖다가 좀 절제시켜서 조우를 해야 된다. 왜냐? 화가 왕하면 수가 말라버리죠. 화다 수 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있어도 화를 억제하고 금이 있어도 수를 생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렇게 수를 생해주어서 특히나 개수는 우로수 작은 물가이기 때문에 열기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탁해지고 금방 말라버릴 수 있죠.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줍니다. 신금이 없으면 경금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수를 생해주는데 화를 조절을 하지 못하면 왕한화가 금을 갖다가 공격하게 됩니다. 화다하게 되면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은 녹아버린다. 화, 왕, 금, 용. 그래서 신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비경 겁재가 있어서 임수도 괜찮고 개수도 괜찮습니다.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조절시켜주면은 화가 금을 공격하지 못하니 금이 원활하게 수를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화라고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용신추용법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지를 먼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오중에 있는, 아까 요거 지장과 말씀드렸죠?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편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돼서 재살태왕한 구조가 된다. 재살태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재다신약보다 두배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무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박 좋지 못하다. 정관이니까 종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난리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간에 5월에 개수가 무토 기토를 봤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지 묘목을 봤습니다. 묘목 합은 되지 않지만 5월에 화왕수갈이 되는 상태에서 목이 있으면 목은 수의 기운을 또 뺏어가죠.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내그 약한 기운까지 뺏어가는 묘목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 그리고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이 수를 생하고자 하나 뭐가 문제다? 경금도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점. 진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지에 습토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이 가능하고요. 또 진토는 습토이면서 수의 고지, 수의 묘지가 되죠. 묘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개수가 죽어서 땅속에 묻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수가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토가 경금이 생겨서 경금이 수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진토 있기 때문에 개수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진토 하나에 의지하는 것은 개수나 경금이나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 주는 구조가 되는데 경금이 있으면 수도 생하지만 목도 적절히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금도 인성인 금도 약하고 개수도 약한 것이 흠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시에서 이렇게 금을 일간의 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묘월생에 편재격이 될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한 사주, 묘가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더 약하게 만드는데 다행히 스럽게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둘수 있고요. 경금이 투출해서 목이 수의 근원을 뺏어가는 것을 절제를 하고 수를 생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수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죠. 임수 투출해서 또좀 화를 조절시켜 주고 개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자씨가 되게 되면은 약했던 개수가 보다 도움을 얻을 수 있겠고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들어오죠. 이렇게 잠깐만 이거 잘못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개해시가 되게 되면은 요 이제 개수 비견이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 있게 되면 해묘한목이 됩니다. 원래는 해묘미 목 국이라고 해서 목이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완벽하게 목이 돼서 해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개수가 해에 조금은 통근 가능하고 진해도 통근 가능하죠. 이것도 이제 일간 개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축신은 축에 간신히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뭐 그렇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월의 개수가 굉장히 약한데, 경금 진중 개수의 간신히 개수가 생을 받고 있는데, 갑인시 또는 을묘시까지 되게 되면 식상이 너무 왕해지죠. 식상.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목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목이 개수의 근원을 완전히 뺏어가는 것이 됩니다. 극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 발전, 발복할 수 있다. 남자라면 그래도 좀 신미대운만 넘어가게 되면 임신, 계유, 갑술대운은 좋지 못합니다. 진술충까지 걸리면. 그래도 을의 병자 이렇게 하지만 여명의 경우에는 수운을 만나려면 중년 이후가 돼야 되는 것이니, 역시나 여자, 여명의 경우에는 생시에서 반드시 일간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고요. 병진치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죠.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세가 강합니다.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고 경금이 개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금부터 이렇게 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도 개수도 좀 약하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역시나 남자라면 병진시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을 하지만, 여명이라면 병진시를 얻고 수운을 갈 때까지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정사시 같은 경우 병진시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진에 간신히 통건이라도 하지만,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통관할 때가 연지에는 진토 하나밖에 없죠.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서 진술충돼서 얘마저 깨져버리면 개수는 오갈 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태기를 한다? 그러면 생시는 임자시 가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경신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시에서 인성을 얻었죠. 정인을 얻었습니다. 개수가 신에 통근할 수 있죠. 경금이 투출해서 개수를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묘유충이 되게 되면 이 인성이 개수를 생활하기가 어렵겠고, 또한 가지, 이 신금은 일간 개수가 통근할 수 있지만 유금은 개수가 통근도 가능하지 않죠. 이것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묘유충과 그리고 금을 개수 자체가 통근이 안 되는 금이기 때문에 비추하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계묘시 같은 경우에도, 계묘시가 이제 계해시죠. 계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여명의 경우에는 임자시, 계해시, 경신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 신미대운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역시나 이 계해시 갑술대운에 진술충이 걸리게 되면 그것도 좀 불안하니, 역시나 남자의 경우에도 가장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불안감이 없는 생시는 제가 봤을 땐 경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불문하고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경신시, 그 다음에 임자계시, 남자 경우에는 병진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